네, 안녕하십니까. 상식 비구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영국은 정말로 지정학적으로 좋은 땅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도 침공 당할 일이 적거든요. 당장 2차 세계대전 때도 섬이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에 겨우겨우 막은 거였지, 만약에 대륙이랑 연결되어 있었으면 바로 엘랑스 됐을걸요? 예. 네. 물론 바이킹의 영국 침공같이 실제로 영국이 침공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넓게 보면 상대적으로 침공이 적긴 적어요. 근데 좀 지리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보 해협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었으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일단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보 해협 전체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도보 해협으로 유입되는 난류도 같이 차단이 됩니다. 그 뜻은 북해가 더 차가워진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안 그래도 북해는 춥고 거친 바다입니다. 근데 더 추워지는 겁니다. 심지어 겨울에는 바다가 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물고기는 당연하게도 하류 물고기만 잡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바다가 얼다 보니까 추후 이루어지는 역사도 좀 조금씩 바뀔 것 같네요. 유럽 역사를 천천히 훑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국이 유럽 역사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로마 시대 때부터입니다. 로마가 영국을 점령해요. 근데 전부 다 점령을 못했거든요. 지금의 스코틀랜드 지역은 점령을 못했습니다. 근데 카이사르의 첫 침공부터 영국 전체를 점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국이 섬이다 보니까 첫 상륙 때부터 로마가 좀 고전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카이사르가 잉글랜드 동남부 지역을 빼앗긴 해요. 근데 영국이 프랑스와 이어져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마도 영국 전체를 점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칼레도니아, 즉 스코틀랜드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이 지역도 카이사르가 점령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영국은 문명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실제 역사와 비슷하긴 합니다만 다른 게 있다면 스코틀랜드의 피크족과 잉글랜드의 브리테인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로만 브리테인으로 구... 잘라줘. 아 제발. 전부 다 로만 브리테인으로 구성이 되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도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동쪽에서는 게르만족의 대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영국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 당장 이탈리아가 침공당할 처지인데 왜 영국을 지켜요? 자기 본토부터 지켜야지.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극심한 혼란상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앵글로색슨족의 침공 때문에 지배층이 바뀌는 결과가 나왔는데 육로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더 심각한 혼란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7왕국으로 나누어졌는데 아마 춘추전국 시대가 강림하지 않을까 싶어요. 각종 이민족의 시대가 되겠죠. 앵글족도 오고 색슨족도 오고 고트족도 오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혼란한 시대를 지내던 와중에 또 바이킹들이 침공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북해가 매우 거칠고 차가운 바다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바이킹 입장에서는 북해보다도 안정적이고 서쪽이나 남쪽으로 나갈 수 있는 지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된 지역이 바로 영국이죠. 아무도 바이킹의 전진기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 역사에서는 바이킹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앵글로색슨족이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이 역사에서는 바이킹 그대로 영국 본토에 눌러앉아서 완전한 지배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북해 일대의 무역권을 바이킹이 장악하는 모습을 그릴 것 같습니다. 13세기 초부터 17세기까지 북유럽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한자 동맹이 한 400년 정도 더 일찍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쭉 역사 흘러요. 이때쯤이 완전히 프랑스 역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영국과 프랑스가 나뉘게 된 것은 영국이 섬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영국이 섬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프랑스에 점령당했겠죠. 100년 전쟁 이후로 차츰차츰 프랑스 영향력하에 있게 되면서 한 15세기 16세기쯤에는 완전히 프랑스에 병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윌리엄 1세 때부터 완전히 영국이 프랑스 땅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이후로 유럽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길 만한 상대가 없어져요. 물론 당시 영국 해군이 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스페인이 굳이 잉글랜드를 침공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프랑스의 일부가 되었고 또 당시 프랑스는 위그노 전쟁이라고 해서 내전이 나고 있었던지라 스페인에 집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스페인의 전성시대가 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영 제국의 이미지를 그대로 스페인이 넘겨받아서 대스페인 제국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또 이후로 영국이 본격적으로 대서양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대영제국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스페인의 전성시대가 쭉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메리카 역사도 좀 바뀌게 됩니다. 아마도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아메리카를 그대로 양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독립도 불분명해지고요. 또 영국이 없어지다 보니까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나 스페인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명예혁명도 없었을 테니까 민주주의 발전과 산업혁명도 좀 뒤로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영국은 유럽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18세기 이후부터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고 했는데요. 물론 영국도 그게 국익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대표적인 예시로 나폴레옹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한쪽 세력이 팽창하는 걸 막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7년 전쟁 때도 그랬고요. 또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이 커지는 걸 좀 막으려고 안간힘을 가기도 했죠. 이런 모습들이 영국 근대 이후 역사에서 좀 많이 보입니다. 물론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영국이 프랑스의 일부 역사가 되다 보니까 한쪽 세력이 팽창하는 걸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프랑스나 독일이 될 수도 있고 제해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스페인이 될 수도 있죠. 유럽을 중재할 수 있는 브레이크 하나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있는 예시로 나폴레옹 전쟁 때 프랑스를 막을 만한 상대가 없잖아요. 영국이 대프랑스 동맹의 한 주축이었는데 영국이 프랑스 일부 지역이 돼버렸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을 어떻게 막아요? 미국의 유럽 전진기지도 없어졌고, 또 독일을 계속 타격할 만한 영국 공군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근대 이후의 역사는 완전히 우리가 아는 역사랑 180도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유럽 전체가 한 개의 나라가 통치하는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점령해버려서. 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쪽을 건들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영국이 없었다면 근대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인간 문명이 대단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인간 문명보다도 더 대단한 것은 대자연이 아닐까 싶어요. 대자연이 얼마나 바뀌느냐에 따라서 인간 문명도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요. 도보해협이 만약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영국은 아마 지금쯤 프랑스 역사에 속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국과 유럽 대륙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었을 거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